먹어야지. 나 혼자 먹으니까. 아, 얼굴 안 나오다가 내가 줄게.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엄청 크다. 목 말랐어요. 어머. 아, 뚜껑 떨어졌네. 여기는 진짜 나를 아무도 1도 신경을 안 쓴다. 오직 사장님만 나를 쳐다보시고. 여기는 너무 자유로운 곳입니다. 마음껏 찍으시라고 많이 온대요, 유튜버들이. 솔직히 저는 여기 안 쳐다보고 왔거든요. 아니, 그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나왔나 안 찾아보고 왔는데 찾아봐야겠다. 오, 이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술 달라고 했을 때 고데기냐고 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양심을 찔리셨는지 자기가 너무 했냐면서 그 말씀을 하지 마시지. 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봤던 것도 좋은데 여기는 반찬이 나와서 좋아. 거기는 반찬이 안 나왔었어요. 반찬이 김치 하나 나, 열무김치 하나 나왔나? 반찬이 많네요, 이거는. 역시 이런 곳은 문 닫기 전,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7시 반에 문 닫나? 전에 친구랑 7시인가 8시까지 막걸리 마셨는데 저기서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깜깜해서 엄청 무서웠어요. 산속이라서. 시켜놔야지. 전인 오늘 새벽 야근 당직을 하고 마지막 날이었어. 이렇게 축하주를 먹으려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되게 4일씩 4일씩이잖아. 물론 스케줄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뭐 3일 일할 때도 있고, 뭐 5일이라고 하루 쉴 때 있고, 3일이라고 이틀 쉴 때도 있고, 일단은 거의 안 바꾸거든요. 4일을 다 채우는 편인데, 오늘 진짜 잘 버텼다. 정말 잘 버텼다. 이게 처음엔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노하우가 알았어요. 노하우. 지금 두 달 지나니까 노하우가. 나 왜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지? 너무 외로워서. 외로워서요. 혼자 깍지 끼면 돼요. 나 이렇게 혼자 안아주면 돼요. 이렇게 또 여기를 혼자 오다니. 또 얇은가? 오늘은 좀 여성스럽게 해봤어요. 헌팅은 어떤 걸까? 여기가 바로 산 입구 출구에 딱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등산 시작 전에, 아, 등산 딱 끝나고 딱 내려올 때 여기로 내려오면 딱 코스가. 근데 벽돌이 있는데 밖에 누가 앉아버렸어. 이런 거 그건데 약간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기념일 때 파는. 예전에 초등 때 나 고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미니 종이, 미니 학종이? 뻑치기라고 그러잖아? 뻥뻥해서 진짜 재밌게 이게 박혀가지고 뒤집으면 다 내 거잖아요. 나 이만큼 남자들 거 다 따가지고 막 사물함에 넣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반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막, 그리고 펜팔? 공책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런 거 몰라요. 궁합이 좋다. 뜨차.
와, 낮에 진짜 더웠는데 여기는 산속이라 시원한가? 그때 아침에 퇴근할 때 동네 친구 만나서 친구가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술 먹자고. 근데 아직 연락을 안 해가지고. 아, 그리고 그때 밤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회사 가야지 하고 가는데 전에 회사 절 뽑아주신 부장님을 만난 거예요. 어, 부장님! 왜냐면 절 뽑아주셨으니까. 저를 2년 동안 그 회사에 몸담게 해주셨으니까. 어머, 부장님! 이랬더니, 어, 너 이거 웬일이야? 너 어디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땡땡땡땡 다녀요. 이랬더니, 아, 그래? 어, 연락해.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저는 정말 한번 밥 먹자, 한번 술 먹자 이거를 그냥 안 지나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어서 진짜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연락을 해요. 어, 진짜요? 정말이죠? 막 내가 이랬어요. 삭대질이 아니고 사랑의 총알을 썼었더니 어, 연락해 이러고 이제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 아직 연락을 못 드렸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바빠가지고 어쌰리 합니다. 진짜 제 은인이셔가지고 너무. 근데 제가 또 표현을 잘 못해요. 약간 저를 피하는 건 잘하거든요. 나를 피할 해봐라. 나도 몰랐어 내 마음이 이리 다채로울지. 나를 표현하는 건 잘하는데 남한테 표현을 못해요. 진짜로 밖에 앉으면 딱 피었을 텐데. 여기도 약간 밖에 같은 건 있는데 오늘이 야간근무 막날이었잖아요. 야간근무 막날은 알람을 일찍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요. 일부를 일찍 깨요. 그래야지 빨리 졸려서 다시 정상적인 주간 패턴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약간 좀 있거든요. 대가리가 있어서 야간 다음에는 오전 근무란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일찍 자고 빨리 일찍 일어나야지 또 아침 일찍 근무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서야 깨달아서 역시 사람을. 그리고 약간 새 직장을 구하면 지하철 시간도 지하철 시간에 따른 그 패턴도 이제서야 익숙해져가지고 전에는 막 진짜로 한 시간 일찍 도착해서 주변에 막 올리브영이라는 올리브영 다 구경하고 좀 걷다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좀 시간을 얼추 맞추길 수 있게 됐어요. 평일에는 지하철 시간이 거의 다 맞는데 주말에는 가끔 지하철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뒤질 뻔해, 아 어떡하지? 택시 타야 되나? 막 이럴 뻔한 적도 있고. 왜냐면 제가 많이 갈아타기 때문에 갈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웃긴 게 요즘 제가 집에서 혼술이 줄었어요. 왠지 알아요? 밖에서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지? 집에서 먹는 맛보다 밖에서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혼술을 하지만 이 밖에서 먹는 걸 못 따라가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맛이 없는데 맛있다. 약간 스파게티 면 같은데. 오징어가 되게 뒤지게 많아요. 내 친구들. 아, 시원하다. 근데 이렇게 기본 반찬이 나오는 곳이 여기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반찬들이 진짜 다 맛있었어요. 진짜. 여기 무슨 묵사발 묵밥? 여기다 밥을 말아 먹는 거던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안 시켰어요. 그냥 좀 그래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더워서 너무 좋다. 올해 마이너스 한 살을 축하하면 저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두 살이 깎이잖아요. 37인데 35살이 되고 근데 제가 생일이 7월 5일이어서 진짜 딱 일주일 만에 다시 한 살 먹고 줬다 뺐다 아주 감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려져서
올 한 해는 36살로 마무리 될 수 있겠지만 저는 37이 좋아요. 왜냐면 완전 뼈 바삭바삭. 그 제 친구 있잖아요, 서울 도너츠 하는 친구. 혹시 뭐 찾아온 사람 없어? 유튜브 보고 찾아온 사람 없었어? 이랬더니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는데 다 눈빛을 보냈대요. 정말. 그래서 아,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나중에 유튜브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구나. 진짜로 진짜 다 눈빛을 보내셨대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신 분은 진짜 단 한 분도 없는데 진짜 눈빛으로 저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런 눈빛을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시구나. 제 친구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가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출근하는데 밤에 항상 커피를 사가야 돼요. 근데 이제 커피 사려고 했는데 커피집 바로 앞에 여기 드라마 촬영 아니 촬영 중이라서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사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촬영 중이어서 어쩌자는 거지. 이게 진짜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모를 거야. 네가 멍청한 척 연기하는 건 줄 알 거야. 진짜 멍청한데. 아 정말요? 그러면 네, 이렇게 네. 아 제 채널 알려드릴게요. 근데 유튜버 지금 너무 얌전하게 옷을 입었어. 여기 어느 사람? 아 그래요? 다들 화려하게 이렇게 입으시나 봐요? 아니 특이하게.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순수하게. 아, 제가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이름을. 내가 내 마음 드리면 알려주나요? 아니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유튜브. 아 그래요? 안물 안국인 걸로. 특히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무서운 분들이랑은 납니다. 일단 제가 너무 얌전하게 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얌전하게 굴은 게 아니라 I am a she 이 마이크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말해도 크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선 되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일반 분들 지금 옆에서 술 드시고 계시는 분들보다 더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얌전해 보이지. 요주 승리처럼. 우와 다리. 얼마나 특이하신 분들이 왔다 가셨는지 찾아봐야겠다. 오히려 산속은 약간 직장을 누리면 사람이 없구나. 여기 점심에 진짜 많았을 텐데. 요즘 밖에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큰일이다. 제가 다음에 지영님처럼 희범님처럼 유명해져서 오겠습니다. 지금은 네 채널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 내가 지금 너무 무겁게 하면 저는 옛날에 빈님 1집 2집 때 팬이었거든요. 그때 숨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막 역주행해가지고 현아님이랑 부른 뭐냐 오빠 오빠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아줘요 오빠 이 노래 차이 타봐 이 노래인가? 그 노래 유행인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노래를 진작에 알았고요. 그 전에 1집인가 바다님이랑 부른 노래가 있어요. SS 바다씨랑 바다씨랑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좋고 숨은 곡들이 많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혼자 좋아해요. 혼자 속으로만. 이 열무김치가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다.
실시간 하는 거 아니죠? 실시간 아니에요. 하자고 그랬잖아. 실시간이잖아. 아, 실시간. 아직 플렉스. 플렉스가 여기까지는 안 오지만. 어, 근데 내가 왜 세로를 시켰구나. 아빠 휴가가 없어서 이렇게 미니 여행 온 것처럼. 근데 어차피 휴가 있어도 어디 갈 데도 없긴 한데,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긴 한데, 조금 여행 온 기분으로. 저는 개성이 강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약간 핑크 성유리과 할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내 채널을 궁금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안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딱 17만 명이 되는 날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지금 되게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졸리거든요.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자야지 다시 아침에 일부러 일찍 눈을 떠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배가 많이 불러요. 날씨도, 이제, 어머, 다 빠지셨어. 다 빠졌어. 어머, 더 늦게 올 걸. 그럼 밖에 자리 앉을 수 있었는데, 어머, 지금. 나도 다 먹었는데. 짭짭, 구독, 짭짭, 좋아요, 짭짭, 구독, 짭짭, 좋아요.